칼로 고연포 바로 주면 되거든. 영영 내가 내리라. 요래요래 들어가서 고연포 썩긴 했어요 솔직히. 한다고 될 것 같지도 않았고. 최고. 그보다 중요한 건 없다. 희생은 불가피한 걸. 한 분 더 있네? 우리 3판전 하실? 아, 가렌 좀 모아드려야겠다. 알겠네. 아버님 집에 가렌 좀 모아드려야겠어요. 왜 나한테 지죠? 선생님? 주권 킥실? 이자 3일화를 찾아야 될 거 같기는 한데 그냥 암살이 떠도 돼요? 이렇게 된 이상 전상 이런 것도 괜찮고 후회인 때문에 비전 뜨면? 전혀 없는 거 자 3일화 아우 유감사를 가자 빠른 유감사를 그냥 3일화 들고 와서 가는 거? 근데 암살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암살자 먹으면 저는 암살 완성이라 지금 무리해서 갈 필요가 없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싸울 준비 됐나? 우등각까지 가능하다고 보고는 있어요. 미친 자식. 조금 가보진 않는데 가봐. 4등 보고 달리고 있는데 지금 4등도 아슬아슬한 상황이 됐어요. 나왔구나. 전쟁의 끝은 죽음뿐. 팀 라인만 다 터시면 승리입니다. 최고. 그보다 중요한 건 없다. 빛나인 일단 털어 가는 속도가 나쁘지 않다 지금. 잘 달아. 아, 유언 기부했어. 내 벼룩이다. 인사는 했다. 사람은 배가 출출한 밤인데. 한계? 계속 들어야 돼요. 이 친구는 던지만데 좋아 삼직 나와라. 아주 좋은 것이 나왔어. 그러면 연막 있으면 숨 필요 있냐고요? 당연히 필요 있지. 연막이 시시기를 다 막아주는 게 아니야. 질리언한테 한 대 쳐맞아보면 와 씨 휙실 이게 입에서 바로 튀어나와. 별의 별 시시기들이 다 있단 말이야. 연막이 있으면 아예 끔살 자체가 방지가 돼요. 끔살이 방지. 수호는 딜로스 줄이려고 가는 거. 생존도 생존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 맞지 말라고 가져가는 거다. 지금 이제 연막 때문에 바로 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진리언 같이 데미지 안 들어오고
바보 만드는 것들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크가 진짜 괜찮네. 많이 괜찮네. 시원하게 밀고 가네. 역시 주꼼 박아비세요? 주꼼이에요. 나 잘 버티네 근데. 아 잠깐만 에바지 이걸 왜 버텨? 아니, 선생님 이게 버티는 게 말이 됩니까? 좋았어 연마. 백은 없는 자택근무 존나 멋있다. 너무 멋진 근무예요. 직장인들 들으면 진짜 깜짝 놀랐어. 이거 뭐가 되지 너? 밑에 애들 피가 좀 마음에 안 든다. 막읍시다. 싸울 준비 됐나? 설마 두려운 건가? 포지션이 아주 그냥 지리시는군요. 발로마 우리 선생님들한테 포지션이고 나발이고 찢어드리고 오느라 혹은 들어가세요. 자 피로를 칠 필요가 있나. 왜 또 만나. 그러면 좀 저리 좀 꺼져주세요. 저 스토리 없어가지고 개같아요. 몰라요. 그럼 빨리 죽으세요. 아 빨리 죽어. 아 선생님 아 저 졸라 싫어요. 오케이 어머 약간 정신줄을 지금 놓고 계신 것 같은데 잡으세요 빨리. 물상이요? 진짜 의미 없어. 어차피 길발로 밀어붙이기 싸움인데. 또 불리하지 않아? 각각 괜히 DC를 들어갔는데 데미지 20% 상승을 시켜버리자. 좀 심하게 막아서 그냥 단순 평타다 보니까. 아이고 저런. 포지션이 저랑 너무 잘 어울리시는 포지션에 놔두셨네요. 되나? 약간 위치가 조금 그시긴 한데 빈라인을 순간적으로 털어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털어버리는데 성공하였다. 와 하시군요. 잘 가십시오. 일렬로서 죽여. 시크탈론. 와, 근데 공속은 진짜 확실하다. 밀고 들어가네 그냥 지식 남으려고. 끝났네. 근데 아직까지 탈론이 지크를 넣으면 괜찮구나.